손잡아 기억들 되시어가 천천히 감사합니다. 피자배 다 왔어. 빨리 찍으셨네요. 네. 아 여기. 아 뜨거. 아직도 뜨거. 내가 뭐 했어. 완전 따끈하댔지? 아 완전 따뜻하네요. 네, 따뜻하네요. 아 여기. 아 예. 27,000원 맞죠? 네, 27,000원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항상 빨라요. 감사합니다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또 봐요. 안녕하세요. 어, 태연아. 아, 안티피 언제 와? 밥 다 차려놨는데. 아, 금방 갈게. 할머니는? 없어. 어, 야, 할머니 찾았다. 금방 들어갈게. 할머니. 야! 아, 할머니! 내가 이런 거 줍지 말라 그랬잖아. 내가 주어야지. 우리 손주들 밥 해주려면은. 안 주어도 돼. 할머니, 가자. 응? 에이, 할머니 또. 하나, 둘, 셋! 아이고, 아이고! 으아! 아이고, 아이고! 으쌰! 아이고! 아이고! 가자, 할머니. 내가 왕후의 밥 차려줄게. 아이고, 내가 왕후의 밥 좋아하는지 어찌 알았누? 할머니 손자니까 다 알지. 많이 주었어? 몇 병이나 했는데? 한번 보자. 소주가 100병, 맥주가 50병? 소주가 40원이고 맥주가 50원이니까 아이고야, 내가 오늘 치매가 왔냐? 이렇게 곱셈이 안 되냐? 5, 4, 24? 에이, 20이지! 야! 오늘 할머니 200만 원 벌어부렀다! 우리 할머니 완전 부자네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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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먹자! 자, 먹자! 자, 짱나? 자, 태연이도 먹고 김치도 찍고 살. 짜잔. 아이고. 짜잔. 아이고. 저, 오. 잘 먹네. 오구오구. 태연아, 태연아. 또 탄다, 또 타. 야, 너 또 태우려고. 아, 오빠 한지
가자. 왕후의 밥, 거린의 찬. 김소은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입니다. 궁핍한 생활에 찬을 준비하지 못한 남편이 간장 안정제를 차려놓고 미안한 마음을 쓴 글귀, 왕후의 밥, 거린의 찬. 그 쪽지를 본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면서 왕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. 가난한 날의 행복 맞죠? 잘했어. 들어가. 오오 선생님, 약속대로 저희들한테 호빵하고 음료수 쏘시는 겁니다. 저희를 한두 번 속아요 선생님. 선생님. 알았어 알았어. 자 하세요. 얘들아 맛을 볼게. 언제 봐도 멋져 안 태표. 가난 따윈 겪어본 일도 없을 텐데. 전교 5등에 운동 1등. 우리들의 로망 안 태표. 조복동 타워팰리스인데 아버지는 배교가. 어쩜 좋아. 타워팰리스? 배달이야 가봤겠지. 해주세요. 87,000원? 그 13,000원은 내일 드릴게요. 하, 이 새끼야. 야, 이제 말이야.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냐? 그럼 복리이자에 연체이자에 피박에 쌍박이 될 때 뒷감. 동생 급식비 내야 되는데. 주둥안에 걸려. 네? 걸려, 이씨. 네 입으로 뱉은 약속 네가 지켜라. 아버지 집에 네가 갔겠다며. 아, 너 이런 데서 일하지 말고 예전에 보니까 싸움 좀 하던데 알바만 안 할래? 옆면 쪽 애들이랑 붙으면 되는 건데. 싫은데요. 야, 그거 돈 되는 건데. 네가 이대로 얼마나 버티겠어. 이제 곧 있으면 할머니 요양원 보낼 테고 동생은 보육원 보낼 텐데. 아, 저 네 동생 귀엽더라. 중학생이지? 아깐데 아직 어리구만. 날 함부로 하지 말죠. 왜? 지게? 너 돈 많냐? 쳐봐, 어? 경찰이죠? 지금 불법 초심 중인 사람이 있어서요. 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설마 지금 불법 초심 중이신 건 아니죠? 아니, 이게 좀 그렇게 보여요? 아가씨 눈 나쁜가? 어? 한태평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와. 나와! 나오라고 빨리! 나! 아, 진짜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네. 아, 내 미쳤지, 미쳤지. 아이, 미안해요 누나. 아니 너는 그렇게 위험한. 아,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아. 자, 내가 아까 이거 주러 가다가. 이게 뭐예요? 적금 통장.
적금 통장만큼 목돈 만드는 데는 좋은 방법이 없어. 미리 설계하는데 꼭 도움이 될 거야. 빠듯하긴 한데 동생들 위해서라도 꼭 해볼게요. 근데 태평아, 너는 꿈이 뭐야? 나중에 돈을 벌면 뭘 제일 하고 싶어? 돈을 많이 벌어서 서민들을 위한 은행장이 될 거예요. 돈 때문에 힘든 사람, 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게. 그래, 약속했다. 아, 그리고 저번에 말한 떡볶이차 나왔는데 너 정말 해볼 생각 있어? 네, 그거 꼭 할게요.